자, 자연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주어요. 자연은 뭐뭡니다? is, all. 자, 봐봐. around랑 이렇게, around랑 전치사랑 is를 비동사랑 연결이 되면요.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들 주위에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around를 또 이제 주위에라고 해석하는데, 그 영어적인 문장으로 보면 여기저기에 좀 가까워. 우리들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impress 합니다. 자, impress 동사 표시. 그 impress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감동시키다라는 표현이지. 감동을 줍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것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with는 그 뭐뭐를 가지고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가지고 영감을 그 감동을 주고, 그리고 supply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impress에 1번 치고요. supply 제공하다에 2번 치면 되겠다. 제공해 줍니다. 우리에게 with everything 모든 것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supply A with B 하게 되면은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니네들 우리가 외운 거야. supply A with B. 근데요, 이 B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A, 사람이 뒤로 가는 경우가, 어스가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 자리를 바꿨지, B하고 A랑. 그때는 with가 뭐로 바뀌냐면요, for로 바뀌어요. 그래서 supply before A 하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가 되는 거야. 밑에다 적으세요. supply before A.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we부터 가로 열고요. need to survive까지 가로닫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요, need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고, to survive는요, need에 걸려 있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할게. 뭐뭐 하기 위해. 이것은 또한 제공해 줍니다. 끊어주세요. 몇몇 사람들에게 supply 대신에 provide를 쓴 거예요. 이게 supply랑 똑같은 거예요. provide랑. A with B가 되겠네요. 또 역시.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야. 이것은 또한 몇몇 사람들에게 with 또 뭐를 제공해 줍니다? inspiration,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to create, 만드는 영감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to create 밑줄 긋고요. 앞에 있는 inspiration을 꾸며 주겠네요. Things in new way. 새로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그 물건들을 창조하는 이러한 행동은 베이스부터 가로 열고요. 네이처까지 가로 닫고요. 자연의 기반을 두고, 그래서 ED가 온 거예요. 베이스도. 뭐뭐의 기반을 두고, 뭐뭐에 기초하여. 그래서 자연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행위들은 is called 뭐라고 부른다?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불리워집니다. 야, 바이오 미미 우리가 무슨 뜻이래? 자연의 기반을 두고 만들어내는 거라 했지? 자, 바이오에 동그라미 치세요. 생이란 표현이고요. 미믹이라는 이 단어는요. 미믹이라는 단어는 따라하다라는 표현이야. 미믹이라는 단어. 자,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야, 잠깐만. 가자. 그 용어는 주어 표시해 줄게요. is derived from. 요거 별표 치세요. 요거 꼭 외우세요. is derived from 하면요. 뭐뭐로부터 가져오다라는 표현이야. 뭐뭐로부터 가져오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파생되다 이거가 그리스 단어 바이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믹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리고 또 의미합니다. 이미테이션. 미믹은요. 이미테이션이야. 따라하다라는 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됐죠? 됐지? 자. 아키텍트들은 그 건축가들이 되겠죠. 후부터 가로 열어. 바이오 미믹을 까지 가로 닫자. 바이오 미믹까지, 미미크리까지. 그러니까는 바이오 미믹리를 사용하는, 미믹리를 사용하는 그 건축가들은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고, look at, 봅니다가 되는 거야. 누구를 봤어? 자연을 look at, 봅니다. 자연을 봤는데, as 뭐뭐로서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다 적으세요. look at ASB. 이렇게 적어. A를 보는데 B로서 보더란 표현이야. 그래서 바이오 미믹 리를 그러니까는 모방 기술이라고 할게요. 자연 모방 기술을 사용하는 이러한 건축가들은 자연을 보는데 인크레더블리 믿을 수 없는 성공적인 엔지니어로 봅니다. 후부터 가로 열고요. 이미 come up with answer까지 가로 닫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come up with 하게 되면요.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라는 표현이야.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come up with.
이미 어떠한 답들을 생각해내고 이미 고안해낸 성공적인 엔지니어로서 자연을 보게 됩니다. To some problem, 몇몇 문제에 대해서 데이부터 가로 열고요. 페이스까지 갈아닫고. 이때 페이스는 무슨 뜻이 되겠어? 직면하다가 되겠죠. 그들이 이제 직면한 어떤 문제에 대한 답들을 생각해낸, 이미 생각해낸 성공적인 엔지니어로 봅니다. 됐지? 자, 뭐 어려운 문장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단어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들은 carefully, 조심스럽게 study, 연구합니다. 조심스럽게 연구합니다. 식물을 연구하고 동물을 연구하고 그리고 다른 측면들, aspect 하면 측면이죠. 자연의 측면들을 연구합니다. 끊어주세요.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둘 다 다 해석이 돼. How,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죠? 오케이. 지금요, 아니, 굳이 이게 서술형 문제가 나오긴 좀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내비둘게요. 그들이 작동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연의 측면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들을 공부한, 신중하게 공부합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그들은 had been able to found,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끊어주자. 그들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innovated, 혁신적인 솔루션, 방법들을요, 해결책들을 찾아냈습니다. 뭐뭐에 대한 해결책, 이때 2의 동그라미 있죠. 이때 2는요, 전치사 2예요. 그렇기 때문에 engineering이라는 ing가 온 거고, 명사의 형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학과 건축적인 그 도전들에 대한 해답을 알아냈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는요, 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그 자연을 모방한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얘 이상 세 개는 나오나? 둘, 둘, 몇 개 나오는 거지? 일단 두 개밖에 못 찾았는데, 한번 봐보세요. 아? 알았어요. 자, 곡선으로, 곡선적인 아름다움, 자연의 곡선의 아름다움에 대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잠깐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냐? 누구랑 봤지? 잠깐만, 이게 저기야, 생각해보니까는 다른 학교 교과서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나와요. 그 스페인 여행하는 게 나오는데, 니네 아니야? 니네 아니야? 일단 가자. is enormous, 엄청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예요. 거대한 교회입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디자인 뒤에 2D 동그라미 칠게요. 누구누구에게 설계되니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설계돼. World famous,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키텍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에 의해서 디자인된, 고안된 이 교회는 is one, 가장 prominent. 자, prominent가 무슨 뜻이야? 유명한이라는 표현이에요. 프로미넌트, 가장 유명한 건축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어젠가 뉴스 나오던데 이게 건축법을 어겨갖고 한 80몇억 원을 저기 내야 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게 이거야. 이 건물이고, 그리고 이게 100년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 아직도 짓고 있어요. 가우디는 죽었어요. 알고 있지?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지? 선생님, 근데 스페인 가고 싶은 생각 안 들던데. 넌 가고 싶지? 스페인 가고 싶지 않냐? 자, 이러한 remarkable, 주목할 만한 건축물들의 그 건설은, construction은 begin, 시작했습니다. 188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우디는 take over, 자, take over 하면 이어받다라는 표현이야. 이어받다, take over, 이어받다. 그 책임을 이어받았습니다. its design, 이것의 디자인에 대한 1883년에 책임을 받았습니다.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그 건물은 여전히 아직도, 자, 건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직도 건축 중에 있어요. 자, 몇몇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사랑합니다. And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hate it, 이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nearly, 거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단수동사 온 거 확인해야 돼. 왜? every가 있으니까요. 단수 취급이죠. 매료되어집니다. fascinated, 매료되어집니다. 이것의 유니크한 디자인에 의해서 매료되어집니다. 가우디는 믿었습니다. 끊어주세요. 뭘 믿었어?
모든 건축가들은 should look 봐야만 합니다. 그 자연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 For inspiration. 그 영감을 위해서. 아, 자, 여기 밑줄 거 보세요. Look 밑줄, for 밑줄. 자, 여기 형광펜 밑줄 거볼게. 이거 외워야 되니까요. Look to 밑줄 긋고요. For 밑줄 거. 그러면 Look to A가 되는 거야. Look to A를 바라보는데 B가 되는 거야. Look to A for B. 그래서 A를 기대하다가 되는 거야. 자연에게 기대합니다. 뭐를 위해서 기대하는 거야? 뭐 때문에 기대하는 거야? B를, B 때문에. 됐습니까? 밑에 옆에다 적으세요. B 때문에 A에게 기대하다. B 때문에 A에게 기대하다. 그래서 look to A for B 하게 되면은 A에게 기대하는 거야. 뭐 때문에? B 때문에. 그러니까 A에게서 누구를 바라고 있는 거야? B를 바라고 있는 거가 되겠지. 다시 가우디는 믿었습니다. 모든 건축가들은 자연에게서 영감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죠? 이 문장 별표 치세요. 해석하기, 외우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까다롭고요. 그리고 이게 영장 문제로 나오면은 어려워지는 거지.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그런 직독직계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는 프리펄 좋아했습니다. 선호했습니다. 그 커브들을 사랑했습니다. 파운드부터 가로 열어. 자연적인 물체에서 발견되어지니까 PP가 온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그 곡선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two straight line을 사랑했습니다. Found of the cool 가로 열어. Artificial ones까지 가로 닫아. 이것도 서술형 문제로 나와도 되겠네. 이것도 야, 서술형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일단 요거 먼저 해결해 보자. 이 문장은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야. prefer 밑줄 긋고요. A to B가 되는 거야. 일단은 그 A보다 B를 사랑하다, prefer A to B 있지. A보다 B를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그치? 그래서요, 지금 어디가 A가 되는 거냐면은, 어디가 A냐면은 여기야. 그 커브스가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straight line이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to B의 형태야. 조심해야 될 거는요, 뭐 요새는 문제 이런 거 갖고는 안 나오지만 이때 프리퍼를 쓰게 되면요, 투를 쓰지, 아니 그 댄을 쓰지 않고 투를 써요. 뭐뭐보다 비교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투를 쓰는 거예요. 이제 뭐 라틴어에 언을 두고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은요 요즘에는 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는 참 않아요. 댄을 쓰면 좀 안 되는 저기 안 됐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좋아했습니다. 커브들을 좋아했어. 자연에서 발견되어지는 커브를 좋아했어. 뭐뭐보다 이렇게 해야 돼. 툴을 뭐뭐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툴을요. 스트라이트 라인보다, 직선보다는. 인공적인 물체들에서 보여지는, 발견되어지는 직선보다는 자연에서 발견되어지는 곡선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이 문장도 별표 치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서술형 문제로 나와도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선호는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건축물들에서 보여줄 수 있는 including 뭐를 포함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통한. 얘가요 뭐 공원도 만들고 뭐 많이 만들었더라고. 그 교회의 많은 부분들은 자 incorporate 이미지, 자 incorporate 포함하다라는 표현이야. 포함합니다. 동사예요. incorporate 포함합니다. 이미지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형태들을 포함합니다. From nature, 자연의 형태, 자연으로부터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ncorporate가 협동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포함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꼭 외우세요. 예를 들면 그 교회의 스파이어는, 저 주어 표시죠. 스파이어 하면요 이렇게 뾰족한 첨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첨탑은 탑피드 뭐가 됐어? 꼭대기. 첨탑들은 꼭대기에 위드 뭐를 가진 꼭대기가 됐어? 아, 토핑되어 있다 이렇게 가야다. 탑핑되어 있다. 토핑되어 있다 있지. 그 토핑으로 가자. 그래서 스파이어들은 토핑되어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토핑되어 있어? 스피어 창. 대부터 가로 열어. Resemble flutes. 과일을 닮은 그 창과 같이 창으로 토핑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때라 거기에는요 터틀들이 있어요. 거북이들이 있대요. 커브드부터 가로 열어. Into stone basis or column 까지 가로 닫자. column 하면요 기둥이에요. 그 기둥에
그 기둥의 베이스, 기초는, 기초 주춧돌이라고 하죠. 스톤 베이스는 주춧돌은 카브드 되어 있어요. 뭐로 카브드 되어 있어? 거북이들이 있어요. 주춧돌로 그 뭐야 조각된 터틀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럴 있어요. 스파이럴은 나선이야, 나선. 나선에 계단들이 있는데 대포트 가로 열어. Resemble shell of creature. 그는 바다 생물의 조개 껍데기를 닮은 나선형의 계단도 있고요. 기둥의 밑부분은 뭐로 돼 있어? 뭐로 조각돼 있어? 거북이들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자,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특징은 피처를 꾸며주겠네요. Is shelling 천정입니다. 천장입니다. 천장이라고 하냐? 천정이라고 하냐? 천정으로 하자. 천정 같아요. 가우디는 디자인했습니다. 설계했습니다. 그 기둥을 설계했어요. 인사이드 안쪽에 교회 안쪽에 기둥을 설계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담도록 하는 누구를? 나무들을 담도록 하는 기둥들을 디자인했고 그리고 가지를 닮은 기둥들을 했습니다. 아, 건물 안에 기둥들은요 나무를 닮은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가지를 닮은 기둥들이 있대요. So, 그래서 방문객들은 후부터 가로 열자 look up까지 가로 닫자. 어떤 방문객들?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은 캠피를 느낄 수 있습니다. As if 마치 그들이 wall standing 서 있는 것처럼 great 엄청나 그 숲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빛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탭도 가로 열자. 어디에서 가로 닫을까? 쉘링에서 가로 닫자. 리진블이 동사가 될 거예요. 그 빛은 comes through the small hole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comes through가 뭐뭐를 통하여 들어오다가 되겠죠? 그 모든 천장에서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오는 그 빛들은 심지어 닮았습니다. 그 빛을 닮았어. Being, 비춰지는 빛이에요. Through rivers of the forest. 그 숲의 잎사귀들 사이에 통해서 빔, 비춰지는, 비추는 이러한 뭐를 닮았습니다? 빛을 닮았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고 있지? 가보고 싶네,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나무를 닮은 기둥들은 안 not just, 단지 뭐가 됩니다? 장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네모 치세요. 하지만 도우가 뒤에 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자 쓰면 하지만이 되는 거야. Inspired 영감을 준 거야. 영감을 받아서야. 영감을 받아서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가우디는 gave 줬습니다. 그 기둥들에게 a single basis 기둥들에게 뭘 줬대? 하나의 베이스를 줬대요. 이때 베이스를 뭐로 봐야 되지? 기반 토대 이 정도로 볼까? 하나의 기반을 줬습니다. 아, 기둥들에게 간접 목적어 IO 줬고요. 하나의 기둥 그 토대를 줬습니다. DO 직접 목적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가우디는 그 기둥 하나에다가 뭘 준 거야? 기둥 하나에 기반을 몇 개 준 거야? 하나를 준 거야. 그러니까 기둥 하나에 그 주춧돌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야. 대부터 가로 열어. Spilt off. Spilt off가 쪼개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쪼개요. 그 가지들을 어디에서 쪼개죠? 꼭대기 근처에서 가지들로 쪼개지는 그 하나의 기둥들을 줬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그러니까는 가우디는 나무의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꼭대기에서 나뭇가지로 여러 가지 나뭇가지로 갈라지는 하나의 토대가 기둥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하나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게 막 갈라진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허락합니다. 오형식 동사예요. 그들에게 그 기둥들에게 투서프를 지지하도록 허락해줍니다. 누구를 지지해줘요? 지붕을요. 더 잘. 뭐뭐이에서? 디스트리뷰트 하면요. 무슨 뜻이야? 분배하죠? 분배함으로써. 이것의 무게를. 이분이. 자, 이분이 별빛 치세요. 이분이 무슨 뜻이냐면요. 공평한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이분이 하게 되면요. 공평하게 이런 표현이야. 공평하게. 그래서 이것의 무게를 공평하게 그 분배하기 위해서 분배함으로써 더 잘 지붕을 지지하도록 허락해줬습니다. 됐어? 잠깐만 스톱 해보세요. 야 봐봐. Because 뭐뭐 때문에죠. 가우디는 인식했기 때문에 끊어주세요. 그 자연의 형태의 우월함을 우월성을 인식해서 인정해서 그래서 그는
디자인드 뭐 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때부터 가로였어요. 아름답고 기능적인 이렇게 됐죠. 둘 다죠. 아름답기도 하고 기능적인 그 둘 기능적인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3에서 멈추고.